팬들과 SNS의 역할도 대단하죠. K-POP 관련 소식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팬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K-POP 뮤직비디오를 본 팬들의 리액션 영상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정말 열광적입니다. 찾아듣는 음악 시대, 최대의 수혜자는 K-POP 가수들입니다. 뮤직비디오뿐 아니라 요즘에 쇼케이스도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내가 CD를 사야만, 혹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그 내가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반면, 지금은 내가 원하는 현장에서 뭐 컴퓨터로든 혹은 모바일로든 어느 누구든지 공평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됐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K-POP 세계화 요인 두 번째, 해외 인력과의 협업인데요. 저스틴 비버랑 저스틴 비버가? 네. 안무를 하면 저스틴 비버를 네. 아, 안무 해주셨던 분. 네. 그 마이클 잭슨 This Is It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 콘서트를 준비할 때 안무를 담당하셨던 안무 디렉터예요. 디렉터. 대단하시다. 소녀시대의 네. 아이가르보이 노르웨이 작곡가 그룹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더 보이스 또한 미국인 프로듀서의 작품입니다. 샤이니 셜록도 미국인 안무가가 맡았죠. 이것은 실제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상회의 사진입니다. 시작부터 초점을 3개에 맞추고 있는 것이죠. 샤이니의 신곡 같은 경우에도 북유럽의 작곡가들이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만든 곡을 한국의 작곡가, 편곡가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나의 한국적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세계화를 논하게 된 K-POP의 현 시점, K-POP의 미래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또한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팝으로 대표되는 댄스 음악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음악이 있고 다양한 자질을 가진 작곡가와 가수들이 있는데 그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공정한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Donc faut vraiment qu'il y ait une formation des artistes pour qu'ils puissent s'exprimer, donner vraiment leur avis personnel et paraître humain tout simplement. 우리의 K-POP이 세계 음반 시장에 안착하는 그날까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은 계속되어야겠죠? 안녕 K-POP! K-POP 화이팅입니다. 네,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한류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네. 계속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시작된 한류, 이제는 K-POP이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한류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K-POP의 주역이죠. 아, 이번에는 또 어떤 손동작을 할지. 우리 성호 씨, 부탁드립니다. 네, 올 한해 최고의 단짝이죠. 학교 2013의 주인공. 이종섭, 김우빈 씨. 이번에는 톱스타들만 찍는다는 주류 광고에서 다시 뭉쳤다고 하는데요. 동갑내기들의 다소 거친 매력.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요거죠. 네. 네. 먼저 만나보실 소식은요. 대한민국 1%의 탑스타들과 함께하는 게릴라 데이트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 정말 이름만으로도 믿음이 가는 배우.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신하균 씨입니다. 신하균 씨와 함께. 예고 없이 여대 앞을 찾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얼마 전 끝난 드라마죠. 내 딸 서영이의 주인공 이보영 씨. 네, 드라마가 아닌 광고 촬영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과연 내 딸 서영이의 서영이와 그리고 실제 배우 이보영 씨는 또 어떤 매력을 갖고 있을지 이보영 씨를 만나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요. 출입을 제지 당한 적이 있어. 네, 욕을 많이 먹을 줄 알고는 시작을 했어요. 뭐죠? 아, 하지 마요. 아, 예. 주말 저녁 이분 많이 보고 싶으셨죠? 반가운 얼굴 이보영 씨와의 즐거운 데이트 함께 하실래요? 안방극장의 히로인 국민딸 이보영 씨를 소개합니다. 드라마 끝나고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아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아버지 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내 딸 서영이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그 내 딸 서영이가 상당히 높은 시청률 속에서 이제 막을 내렸는데 제 생애 최고 시청률도 나왔고 네 기분도 너무 좋고 저희는 너무너무 다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거기다 플러스 시청률까지 너무 감사하게 잘 나와줘서 처음 시작이 좀 거짓말부터 시작이 좀 되잖아요? 네 못 갔어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한 서영이 직접 연기를 한 이보영 씨의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아버지한테 결혼 사실 숨기고 이렇게 결혼한다는 게 좀 우리나라 정서상 그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네. 저는 서영이 입장에 충분히 이해는 갔어요. 이해는 갔는데 그냥 처음부터 저는 서영이가 욕을 많이 먹을 줄 알고는 시작을 했어요.